자, 여러분을 백설공주와 난장이 그 작고 아기자기한 동화 속 마을로 초대합니다. 짜잔. 이곳은 독일의 브레멘이라는 동네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일 거예요. 저의 현지인 독일 친구의 추천으로 오게 됐는데요. 함부르크 근처에 있어요. 기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 저는 오늘 밤에 함부르크 가기 전에 여기 구경하고 가려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 그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를 항상 그 지역을 가면은 들러서 정보를 받고 이런 지도를 받거든요. 근데 이 지역마다 어떤 곳은 밤베르크라는 곳은 그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 길을 지도에 이렇게 노란 선으로 표시해줘서 그것만 따라서 찾아서 가면 됐었거든요. 근데 브레멘은 더 대박인 게 웬일이니 이렇게 실버랑 이런 동색깔 이걸로 선을 표시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만 따라가면 돼서 지도를 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편해요. 이렇게까지 잘 돼 있는 데는 처음 봤어요. 일단 그거에 한번 놀랐는데 지금 이 동화 같은 아기자기한 마을에 들어온 순간 안 되겠다. 이거는 비디오로 남겨야겠다. 나는 이거는 못 지나친다. 이거 너무 아깝다. 그냥 눈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딱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아기자기 진짜 오밀조밀 진짜 그 작은 골목들이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기가 1200년 된 나라라고. 여기 보면 심지어 지도 QR코드 찍으면 오디오 가이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영어로만 돼 있긴 한데 그래서 자유여행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합니다.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도 들으면서 역사도 알고 더 재미있게 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프리 투어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알려줬어요. 안 그랬으면 저 이거 QR카드 찍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1시 반에 가이드랑 같이 한 투어가 있는데 그거는 12유로 다르다고 그래서 저 그냥 혼자 관람하고 있어요. 혼자 봐도 충분하거든요. 여기 지도 보면은 이 선대로 표시된 이 파란색 길이 보이나요? 파란색 선? 이 길로 지금 여기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에서 나와서 저 선만 쭉 따라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함부르크를 가면 됩니다. 여러분, 밤베르크도 아직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여기보다 더 작은 진짜 작은 마을인데 거기는 세계문화유산지거든요. 나라 동네 자체가 오 귀염 부탁해. 어쩔 귀여워. 그래서 밤베르크도 추천드려요. 여기는 건물 양식이 뭔가 네덜란드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저런 건물이 뾰족뾰족하고 막 위에 모양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게 네덜란드가 저런 게 되게 강한데 여기가 네덜란드랑 약간 가까워서 건물 양식이 비슷한 것 같고. 잠깐만 길을 잃었어 지금. 근데 내 실버 마크를 찾아라. 실버 마크 찾아야 돼. 저는 이런 야외 이런 카페 이거 너무 좋아요. 어, 있다 찾았다.
이런 저는 유럽의 야외 테이블이 너무 좋아요. 너무 느낌 있고 밖에서 커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더구나 지금 날씨도 너무 좋아. 지금 6월 말인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완전 햇살은 따뜻하고 하늘은 너무 맑고 여행하기 제일 좋은 날씨예요. 유럽 여행은 6월달이 최고인 것 같아요. 7월달 되면 좀 더워서 돌아다니기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여기 찾았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잘안 보이네요. 아, 여기 있다. 이게 진짜 오래된 동네라서 건물들이 건물 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요. 너무 허무해. 그리고 이 유럽은 집 색깔에 색감을 왜 이렇게 잘 써요? 진짜 천재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색 매치하는 거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분홍색이랑 민트색의 조화. 저것도 너무 예쁘고. 민트색은 노란색도 너무 잘 어울리고. 어머, 저거 노란색, 파란색 쓴거 보세요. 노란색, 하늘색 조화도 예쁜데. 저거 노란색, 파란색도 예쁘고. 햇살이 따뜻해. 저는 오늘 지금 숙소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브레멘까지 ICE 돈 내고 타는 우리나라 KTX 같은 속도의 최신식 열차를 처음으로 탔어요. 그동안은 49유로짜리에 포함된 RE 기차 무료로 거의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무궁화급이라고 그러는데 상태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독일은 기차가 제대로 이렇게 초고속 열차가 만들어진 지 2000년도 초반인가? 2009년인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49유로에 포함된 열차도 와이파이는 안 되지만 핸드폰 충전기도 있고 좋아요. 우리나라 무궁화호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여기 바닥을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2024년 6월달인데 유럽에서만 진행하는 유럽 축구 UF인가? 그게 하필 독일에서 지금 진행 중이어서 저번 주에 위넨에 갔더니 토요일에 막다 스테이지 만들어 놓고 같이 축구 보고 막 EDM 페스티벌 같이 그런 것도 막 길가다 있고 막 심지어 거기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동네 한 군데 한가운데 막 그런 데서 스피커로 음악 엄청 크게 틀어놓고 술을 대낮부터 엄청 마시고 있더라고요. 맥주가 역시 맥주의 도시 뮌헨이었어요. 여기 있다. 이거를 찾아. 그다음에 어딨지? 안 보여. 여기 길을 잃었어.
당황. 당황스럽네. 아, 저기 있다. 아, 진짜. 여기 있어, 여기. 아, 여기다, 이렇게. 쭉. 트램 조심하시고, 트램. 자전거 조심하시고. 이거를 잘 찾아서 가면 됩니다. 차가 없이. 이렇게 쭉쭉쭉. 아, 이렇게다. 너무 좋다. 여기 독일은 또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바로 도로 옆에는 자전거 길. 진짜. 저것은 무엇이지? 저게 시청같이 생긴 것 같은데요. 주둥탑. 와. 건물의 오래됨이 느껴지시죠? 날씨가 햇빛이 진짜 따뜻하네요. 커피 한잔 하고 싶네요. 매일 테이블에서 아이스 카페 라테 한잔 주세요. 아, 그리고 좋은 게 저는 커피보다 밀크티를 좋아하는데 요새 유럽에 밀크티 집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밀크티 집. 보이면 보일 때마다 사 마셔요. 우와, 이거 진짜 울룩불룩 정말 입체적이게 만들었다, 이 건물. 오래돼가지고 시커먼 거 봐요. 시커먼, 시커먼. 손이 건너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두둥 두둥 두둥. 역사가 느껴진다. 엄청 오래됨이 느껴진다, 진짜. 우와. 이 건물은 뭐야? 왜 이렇게 웅장해? 화려해. 계속 따라가래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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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저기까지. 멋있지 않나요? 이거 안 찍었나? 이게 뭐야? 이것도 뭔가 의미가 깊은 상징이겠죠? 짠.
방패와 무기를 들고 있네요. 딱 봐도 성당 같이 생겼죠? 여기서 커피 한잔 할까? 여기 너무 좋은데? 모든 일을 다할수 있어. 여기도 좋다. 저는 여기나 여기 중에 한 군데서 커피를 한 잔. 코스타 커피? 아, 코스타는 저급 커피 같은데. 진짜 이거 4-5개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천장? 저렇게, 지붕 저렇게 만드는 게, 네덜란드 같아. 잠깐만, 또 길을 막 가고 있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정신줄을 잡아야 돼요. 어잉? 이건 뭐야? 2038. 무슨 의미일까? 어디부터